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,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역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시장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할지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여타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만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.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는 결국에는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신용 매매에 대한 증거금 부족, 담보 부족 이 부분이 결국 2차 전지 섹터에서 더 확대되는 모습들로서 좀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에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이 추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들로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그동안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추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반대 매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도 오후장부터는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2차 전지와는 조금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수 자체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좀 2차 전지 섹터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게 되면 이제는 뭐 지수와 2차 전지가 좀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좀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라면은 어제 찍었던 전저점 지수의 전저점 자리는 그래도 좀 지켜주면서 좀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뭐 강보합권의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좀 박스권에 머물다 하더라도 업종 순환매에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오늘 또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과 함께 더불어서 저가 ETF 매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 소비주 역시 좀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2차 전지 대안으로서 반도체 섹터와 중국 소비주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또 남은 시간 동안 저희도 잘 단돌이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